너 한국 사람 처음 보지? 이리 와. 가면 1197번 이리 와. 가면 가면. 와, 얼마나 깨끗하게 자라.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하게 자라는 거죠. 여긴 또 뭐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흙에서 지들 맘대로 놀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안에는 뭐 소가 배설물도 있고 뭐 이게 걸어 다니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그렇게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깨끗하네요. 그리고 소 먹이는 항상 저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이를 먹고 물은 이제 저 안에 따로 공급이 되니까 거기 가서 물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먹이를 실제로 가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식물을 깨끗하게 갈아서 발효시켜서 주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집은 대규모 그 축산 농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다른 걸 다 물어보고 소가 몇 마리 되냐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환경은 상당히 깨끗하게 그렇게 기릅니다. 그리고 먹이는 별도로 따로 주는 것이고요. 소가 점차 오면서 출하할 때는 이쪽으로 통로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에서 추럭에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저편은 옥효수 분쇄한 것을 저쪽에 밀어서 이쪽으로 이제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덮어서 그렇게 보존을 하는 것이고요. 이 오른편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면적이 옥수수 알곡과 다른 것을 섞어서 발효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에서 저것을 퍼고 이 왼쪽에 지금 쌓고 있는 이 식물을 또 퍼서 저기에 그 이렇게 섞는 기계 믹서에다가 넣고 그걸 잘 섞어서 이제 소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농법이거든요. 저편에는 계속 작업을 해서 조금 방해가 덜 되도록 내가 한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옥수수 뭐 등등 그러한 거 이제 분쇄해서요 여기에 쌓아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발효시키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저 황토 흙색 나는 그것도 같이 여기 이제 섞어서 그 뿌리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효가 많이 됐네요. 다 익어서 이렇게 된 것이 소 먹이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고 이제 풀 저쪽에 지금 쌓고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배합하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녀석들이 내가 오니까요 강아지가 세 마리가 따라와서 아주 좋아 죽겠대. 그래갖고 소시지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다니는 마른 소시지. 여기에는요 이게 전부 옥수수를 이렇게 곱게 갈은 거예요. 이거는 옥수수 분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지? 이게 그 핸 워머팩 같은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어도 이건 먹어도 되네요. 아우 근데 조금 맛이 시다. 아우 못 먹겠다. 왜 이렇게 시지? 요 녀석이 어린애가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요 녀석이 이뻐하니까. Say hi, hi, hi. 이거 저편에 보면 하얀 것 그것도 먹이를 놓고 이제 덮어서 발효를 시키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편에 타이어를 저렇게 무더기로
대타연을 놔둔 것은 이제 저거 다 덮고 타이어로다가 또 그 위에 전부 그 포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덮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쪽은 그 마른 풀을 저렇게 또 쌓아놓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밀이죠. 그래서 그렇게 또 쌓아놓는 것이고 지금 뒤에 또 트레일러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네요. 트럭이 들어오는구나. 계속 먹이를 싣고 와서 여기에 뿌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옥수수를 통째로 갈아서요.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그것을 가져와서 저렇게 쏟아부어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수천 톤을 쌓아놔야 될 겁니다. 여기에. 그래야 이제 여기 소들이 또 먹을 양식이 되는 거죠. 대체로 옥수수대로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갈아서 또 여기에 쌓아놓고 이것과 저것과 저것을 다 같이 이렇게 저 기계에다 놓고 섞어서 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곳곳에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두루마리로 된 풀도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다 풀러서 주는 그러한 농장이에요. 지금 그 먹이를 실러 간 그 주인에게 그 매카우 디시스를 아냐 그랬더니 안다 들어서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옛날에 한국에서 그 광우병 그 시위한 거를 이 사람이 알아요. 한국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했는데 제가 자꾸 광우병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매카우 디시스가 실제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100% 없대는 거예요. 어떻게 광우병이 생기냐는 거예요. 풀 주고 발효된 음식 주고 이러한 곡식을 다 같이 믹스해서 주는데 어떻게 그게 생기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한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창피한 일이냐고. 그리고 내가 농가마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조금씩 물어봐요. 신뢰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웃어요. 과연 천연식품으로 잘 먹는데 왜 그게 걸리냐고. 닭 배설물을 양계장에서 갖다가 먹이고 소뼈를 갈아서 먹이고 소피를 먹이고 아니 그 일이 더 힘들지 이렇게 많은 널려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소뼈를 갖다 갈고 닭 배설물을 양계장 가서 그걸 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닭 배설물을 소를 먹여서 광우병이 걸린다는 그런 개짓거리들을 하니까 그게 열이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옐로스톤 그러니까 몬타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3개주를 여행을 할 텐데 그 농장 주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청계천에서 막 시위할 때니까 그 3천 한 200만 평 갖고 있는 그 농장주가 그 이 두루마리 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길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한국에서 그때 같은 시간대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근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제 독자들이 그 댓글 써놓은 걸 보니까 그때 그 시위를 주도하고 한창 그 미국과 한국 정부를 공격하던 그것들이 그 수입 소고기로다가 뭐 불고기 집을 해갖고 이거 떼돈을 벌고 있다고 그 얘기를 그 댓글로 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도 마시고 앞으로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미국을 모함하지도 말고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면 안 돼요. 그게 한국의 득이 되겠어요? 아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항상 우호관계를 가지고 잘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미국 정부를 공격해서 한국이 얻을 게 뭐가 있냐고. 예, 그것들은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그 친일파보다 더 나쁜 것들인데 그것들이야. 이제 간다.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바이바이.